자. 고등어의 불타는 일광욕. 다시 한 번요. 고등어 양의 불타는 일광욕. 정답입니다. 아, 나 다 맞췄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융통성왕은 모녀 팀입니다. 야, 저는요, 아까. 어려워요. 우리 개인기 팀의 유상무 씨가 초성 힌트 보지도 않고 고등어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천재구나 했더니 뒷말 이어가는 거 보고 응가요. 아 바보였었구나. 응가야는 뭐예요? 응가야가. 아니 제가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DHA가 풍부한 고등어와요.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을 이용해서 아주 재미난 바닷가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훈련은 엉뚱한 생각이 아닌 새롭고 쓸모있는 생각을 키워 창의력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문장, 또 한 단어. 아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두 개짜리 단어, 뭐, 네 자짜리 나라 이름,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칙, 방해의 문자를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녀팀. 모녀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통성 왕이 된 모녀팀의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녀팀부터 갑니다. 문제 주세요! 뭐야. 자들랑 뭐야? 두고차 문장! 문장. 두고차 문장. 두 문자 제일 웃는 거 같아. 진짜 웃겨. 정답, 정답. 웃기네, 진짜. 웃겨. 세 번째 문장. 뭐야. 알겠다. 세 번째 문장. 아, 보이는데요? 어디 말둥지. 말둥지 아니에요? 나 모르겠다. 눈을 해봐, 눈을. 기침 아닙니다. 눈을 해봐요. 몰라. 아,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세 글자 문장이에요. 아, 알겠다. 이렇게 조금 먼저 봐야 돼. 무. 무등. 아. 뭐지? 무섭지. 무섭지. 아, 무섭지였습니다. 아~ 문장. 봤는데. 개인기팀이 한번 하겠습니까? 네. 자, 한 문제는 이길 수 있겠죠? 문제가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문제라도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개인기팀이 과연 이번에도 왕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지. 논리력 사고를 키우는. 자, 문제 주세요! 조! 아, 좋아! 정답! 아, 상쾌! 정답! 오, 정답! 네 글자 직업! 아름다! 정답! 아름다! 다섯 글자 문장! 문장! 네. 멋지시네요! 정답! 아, 정답! 여섯 글자 영화! 영화대지! 정답! 영화대지! 일곱 글자 문장! 욕심을 버리세요! 정답! 여덟 글자 속담! 고장! 고! 자장고지가 정답! 만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개혁이 팀이 만점을 획득했어요. 일곱 문제를 다 맞추셨습니다. 야, 유진이 하나씩 대단했어요. 너무 되게 잘해요. 친구들이 응원을 와서 그런지 너무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아, 유진 씨 좀 정신없어요. 예, 다음은 우리 가영 그러면은 똘똘이 팀이 만점을 획득해서 결승까지 가는지. 네. 자, 문제 주세요! 더! 정답! 오, 뭐야? 해맑어! 뭐? 안 좋아해. 문장! 문장? 자, 이렇게 좀 해봐봐! 해봐! 집중해! 정답! 네. 정답! 네, 네. 네 글자 직업! 발레리나! 정답! 되게 잘한다. 문장! 분발하세요! 정답! 여섯 글자 영화! 네. 아기 공룡 돌리! 정답! 일곱 글자 문장! 사실 한번 가세요! 정답! 오호! 여덟 글자 속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여덟 글자 속담! 창피하다! 아! 저기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정답이죠! 아~
정말 잘하셨어요.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여섯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개를 맞힌 만점을 획득한 논리왕은 바로 제이크입니다. 대단합니다, 개인기 팀.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림을 보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독창성을 키워라! 독창성은 정보의 재조합과 열린 질문을 통한 다양한 사고의 결과. 독창성 훈련은 기존 지식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인 지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한껏 멋슬린 채 드넓은 평원위에 선 남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긴 총을 든 채 거만한 태도의 남자. 누군가를 노려보듯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한 여자. 이들이 평원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가는 어떤 상황을 그리려고 한 걸까? 영화 속에 숨겨진 진실. 창의력 갤러리에서 알아보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그림이죠? 예, 오늘은 영국의 화가 토마스 게인스버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게인스버로에 대한 작품입니다. 되게 좀 화사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그림 같으세요? 딱 봤을 때는요. 예. 안 보이는 곳에 여기에 다른 거예요.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택, 본인들이 사는 저택에 불이 난 거예요. 네. 아, 연기입니까, 그런 게? 네. 그래서 막 먹구름도 끼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제가 자꾸 자기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약간 돌출형 눈. 닮았어요. 예. 잘 보시면 닮았어요. 맞아요.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 예, 예. 동생, 여동생. 여동생. 오빠. 네. 그런 눈을 약간 제 눈이랑 비슷한 눈이. 남매. 그런 눈매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는 먼 친척 같아요, 지금. 멋있어. 네. 그냥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아빠가 사진 찍어준다. 그냥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보고 있는 거. 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김숙 씨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둘이 얼굴이 되게 닮았어요. 예. 닮았어. 그렇고 뭐 남매 내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집안인 것 같고요.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부부 같아요. 부부 같다? 부분 닮아가니까요. 예, 알겠어요. 자, 우리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맨 처음에 연인 같았는데 근데 보니까 남자는 너무 늙어 보이고 여자는 너무 젊어 보여서 남매 같아 보여요. 아니요, 늙은 사람도 젊은 여자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늙어 같다 뭐라 그러세요? 이승 씨 너무 밝고 사실이십니다. 아니에요. 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유진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OX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다른 것일 거다 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렸다면 O,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X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자, 사냥을 기념, 오, 내부는 사냥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이스예요? 예. 그러면 김숙 씨는 아니라고. 네, 예, 예. 사냥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사냥을 기념하는 그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제가 오로세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온 예. 유일한 개그맨으로서 제가 예. 얘기를 하는데 사냥을 기념하는 건 사냥감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잡은 동물.